요즘 바람이 많이 불고 춥죠? 저희 어머니도 줄리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 준비도 하시고 아버지 출근도 도와주시고 저은 등교 준비도 하나하나 챙겨주세요. 줄리아의 가족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 많이 아팠어요. 시옷이랑 두 형제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속상했어요. 제가 줄리아라면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거예요. 줄리아가 며칠 집을 떠났을 때 가족들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.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 저도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많이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다음에 만날 때는 줄리아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해 볼게요. 잘 지내세요. 2019년 11월 8일 또 나는 올림.